어떤 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무슨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두 번째? 성령 시대인데 파트 1 뭡니까? 교회 시대. 오늘은 선교 시대. 그치? 신약 성경은 시대를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선교 시대를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시대는 오늘날도 선교 시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선교 시대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못 하니까 그 다음 주는 뭘 할 거냐면 아 그 다음 주 추석이네. 아이고 2주를 또 쉬네. 그 다음 주 뭐냐면 이제 선교 시대에서 발생되어졌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그 편지를 쓴 서신서 그것들을 다음에 또 연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선교 시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지명들을 성경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지도와 함께 접목시켜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뒤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다 순교를 하는데 로마 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요. 그 로마행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칠 거예요. 아,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성경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상관없는 성경책.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비싼 성경책 말고 막 써도 되는 성경책. 막 줄거도 괜찮은 성경책. 남의 거 말고 자기 거 준비해 놓으셔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체크를 다 해놓는데 그걸 체크해 놓은 걸 제가 써놓은 거 보면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아, 이때가 1차 선교 여행 때였구나. 이 지역 다녔었지.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 눈으로 딱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쓰질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쓰셔야 돼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유의문 한번 보세요. 먼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줄거리 요약. 선교 시대 한번 읽어볼까요? 줄거리 요약. 한번 읽어봅시다. 두들, 한틀밖에 안 되죠. 시작. 바울과 거기. 제가 잘못 봤나? 아, 여러분들에게 준 건 없네요. 아, 미안해요. 자,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 선교 시대의 줄거리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바울하고 다른 선교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른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 그리고 마가. 바나와 마가가 짝이 돼서 바울과 대판 싸웁니다. 싸워서 헤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가요. 선교로 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요. 그래서 바울, 실라, 바나바, 마가 이들이 선교여행 다니는 걸 보게 될 건데 오늘은 마가의 길을, 바나바의 길을 안 가요. 우리는. 왜? 성경책에는 그들의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우린 뭘 볼 거냐면 바울이 갔던 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로마까지도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박스에 보면 내용 전개가 있을 거예요. 선교 시대에는 주요 사건이 다섯 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1차 선교 여행, 두 번째는 예루살렘 종교 회의, 세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네 번째는 3차 선교 여행, 다섯 번째 로마행. 이걸 다섯 가지 다 하면 오늘 수업은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1차 선교 여행, 그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흑백이라 모르겠죠? 옆에 써 있는 거, 굵은 거. 시작.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는데 성경으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사도행전 14장 26절까지입니다. 이 1차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13장 들어오면 아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어디까지? 14장 26절까지입니다. 자, 줄거리 요약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한다. 1차 선교 여행은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특기할 만한 내용은 복음 전파의 주된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 지금까지 전도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 유대인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성경 하나 볼게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저도 갖고 와야겠다.
저는 막쓰는 성경책. 우리 집에 제일 싼 거.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자, 이제부터 제가 몇 절 그러면 표시를 해놓는 게 편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 표시해놓고선 쓰진 않으면 내가 여기를 왜 표시해놨지? 은혜 받았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나중에 시간이 오면.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동그라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1차 선교 여행지를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 파송한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본부예요. 안디옥 교회.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아시죠?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동거라. 보내니라. 보내니라. 1차 여행 시작된 겁니다. 보내니라. 선교 여행지로 보내니라. 이게 파송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리고 1차 선교행 지금 시작된 겁니다.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교회에서.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배 타고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선교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지. 지금 계속 2년 동안 선교한 다음에 마지막 선교지에서 거기서 배 타고. 아니 25절부터 읽어드릴까? 쉽게?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아탈리아에서 배 탔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배 타고 어디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아까 파송한 교회가 어디에? 안디옥. 다시 안디옥으로 온 거야. 선교본부로. 선교가 끝나고 온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가 끝난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아, 안디옥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네.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2차 여행 볼까요? 아, 2차 여행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볼게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게 꺼져가지고. 컴퓨터에 내가 약해. 자, 2차 예루살렘 종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방인 선교회. 시작. 이방인 선교회는 한 자로 가자.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는 제가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방인. 제가 1차 선교여행에서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유대인에게로 해서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이방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1차 선교여행을 때. 그때 마가가 있었어. 나중에 지도부 말겠지만 마가는 도중에 돌아와요. 이때 마가에 대한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다 이방인인 거야. 외국 사람들인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고민이 생긴 거야. 원래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전했더니 열매가 맺혔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것 때문에 회의가 벌어지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이걸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해.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리더는 누구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 유대인이잖아. 이런 분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야. 안 된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할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할례는 세례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나요. 애써서 2년 동안 복음 전권을 했더니 할례 문제 때문에 안 받아준다니까 열이 받는 거야. 대판 싸워요 거기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결과 많은 이방인 결신자들이 생겼는데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쟁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까지 교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믿게 되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바울의 주장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이 회의는 주로 유대주의자들 편이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리더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한 체험을 갖게 하셨고 이 간증의 결과 회의는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도록 하자는 의회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먹지 못한 음식만 내놓은 환상을 봐라.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 그걸 베드로가 먼저 체험한 뒤에 이 회의가 열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실제적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종교 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가 바뀌어요. 확장되어요. 16장부터 이방인으로 확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5장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1장 15절. 그리고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15장 11절 보세요. 1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5장 11절.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인정하겠다. 이게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지의 그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결과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이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2차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한번 옆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자, 사도행전 16장부터예요. 2차 여행은. 사도행전 14장까지는 1차가 끝났고 15장에는 종교회의가 일어났고 종교회의 결론이 복음 전해도 돼 라고 결론이 나니까 바로 떠나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거. 마가 요한 문제로 파트너를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꾸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처음 계획을 변경하여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즉 그리스로 가게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이다. 빌보 교회가 세워질 때 지진과 같은 역사가 유럽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 사실 2차 여행이 구체적으로 더 시작된 것은 15장 36절부터예요. 사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 눈을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건, 야, 이제 종교회의가 끝났으니까 며칠 후야 결론 난지 며칠 후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방문해보자, 어떻게 지나는가 보자. 바울이 얘기를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2차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여행의 원래 목적은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자, 그리고 15장 39절 40절 보시겠습니까? 15장 39절 40절 볼게요. 바울하고 싸운 이유가 나와요.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떠났어요. 2차 여행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바나바가 말해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마가도 우리가 1차 여행 때 같이 갔었으니까 마가랑 또 가자. 바나바가 얘기했어요. 바나바는 늘 온유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바울은, 야, 한번 마음먹고 그렇게 틀어지네. 필요 없어. 가라 그래.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다 싸웠어. 싸워서 바울이 먼저 얘기. 야, 너 그럼 마가랑 가.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갈게. 누구 없나? 신라, 너랑 가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 바울이 싸움의 원흉이 됩니다. 사실은 마가 때문에 그러지만 바울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싸움쟁이야, 싸움쟁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 서신서 보면 알겠지만 바울 나쁜 사람이 아니야.
참 사랑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얘기해. 일단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는 바울의 성격은 안 좋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게 2차 여행이에요. 어? 자, 그리고 3차 여행 볼까요? 3차 여행. 한번 옆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양육을 위한 여행. 이거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예요. 3차 여행을 떠나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이미 개척한 선교지를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한 전경입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 해 동안 가르친 것이 있대요.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세워서요. 두 해 동안 거기서 감론합니다. 말씀을. 잘 양육합니다. 이게 거기서 3차 여행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오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태우는 정도의 대단한 것도 있었으나 반대로 경제를 맞이 했다. 이런 와중에 바울 사도는 따크까지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제 끝나면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8장 23절부터 21장 6절까지 사실은 이때까지가 구체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21장 6절 21장 26절까지 이게 3차 여행 기간이에요. 3차 여행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1차와 2차는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안디옥으로 갔지만 3차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2년 동안 갇히다가 나중에 로마로 재판받으려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아시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도 감옥에 안 들어가. 자택 감옥이 있어. 그냥 집에 2년 동안 에 있어.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막 바울 보러 와. 복음 전에 2년 동안. 감옥이 아니야. 오해하는 기회를 주는 거야. 로마로 가는데 공짜로 가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백사스 얼마나 비싼데. 공짜로 가. 공짜로 복음도 다 전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보세요. 21장 27절부터 30절. 제가 아까 붙잡힌다 그랬잖아요. 3차 여행 끝나고 붙잡힌 장면이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하면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니 문들이 곧 닫히다 붙잡혔어요. 왜 붙잡혔냐면 1차 여행과 2차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끝까지 더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도 있었어. 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 아니, 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기분이 나쁜 차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밟으러 온 거야. 귀국할 수 있잖아. 귀국하러 왔는데 바울이 거기서 유전히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예루살렘에서 화딱지가 나서 우리 동포가 많구나. 야, 내가 봤는데 에베소 지방에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더라 이방인들에게. 이거 있을 수 있냐? 선동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붙잡는 거야. 이때 붙잡혀요. 가뜩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울 마음에 안 들어있거든요. 좋다. 여론이 우리 편이네. 딱 붙잡아 가는 거야. 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악마들도 있어. 배신자들도 있어. 혹시 몰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이 현장에도 배신자도 있을지 누가 알겠어. 박목사 이상합니다. 꼬집는 누가 있겠어. 하여튼 바울이 그래도 붙잡혀요. 자, 농담이에요. 자, 사도행전 21장 33절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제 목이 아프니까. 시작. 예, 천부장 여러분에 가서 바울을 잡아 도시선수로 돌파하라 결국 천부장이 붙잡아요. 딱 붙잡힌 겁니다.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차 여행 돌아왔어요 사건이고요. 이제 로마행 사건 볼게요. 자, 옆에 있는 걸 보고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장면들도 이때부터는 로마에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28장 16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고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할 거예요, 성경 볼 때. 자, 28장 16절. 한번 동그라미 펴치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라. 우리가 어디로? 로마로 들어가니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자,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했느냐? 그 뭐 하는지가 나와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집트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가택연금 당했다고 2년 동안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야.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살짝 살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여행과 2차 여행 어떻게 다녀왔는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먼저 보고 지도를 먼저 보려고. 이것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게 간단한 거고 기회가 더 정확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지역교회 나오는데, 자, 안디옥 있죠? 안디옥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 타고 이렇게 하나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더베에서 턴 턴해서 이렇게 왔다가 배 타고 아탈리아에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게 1차예요. 쉬워요. 다음 지도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지도. 아, 저는 지지. 이게 더 자세한 지도야. 지명이 나와 있는 거. 아까 말했던 건 안디옥부터 이렇게 배 타고 북으로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나는가. 먼저 체크를 합니다. 13장 1절, 아까 봤던 거. 1차에 출발합니다. 13장 1절. 어디에 서 있어요? 안디옥. 그죠? 안디옥 동그라미. 첫 번째 장소 안디옥. 13장 4절. 4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루기아. 실루기아 동그라미. 그리고 구브로. 구브로 동그라미.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13장 5절. 5절. 살라미 동그라미. 살라미. 13장 6절. 6절. 바보. 바보. 그리고 13장 13절. 잘 체크하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볼 거야, 내가. 외우긴 어렵겠죠? 13장 13절. 버가. 동그라미. 버가. 여기 13장 13절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마가 요한. 버가에서 요한이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버가에서. 자, 그리고 13장 14절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13장 51절 51절에 뭐가 있냐면 이고니온. 이고니온 동그라미. 체크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4장 8절. 14장 8절. 뭐요? 루스드라. 유명한 곳이에요. 사도바리 돌마다 죽었던 곳. 다시 일어나죠? 루스드라. 루스드라. 14장 20절. 더베. 아까 턴했던 곳. 더베 턴합니다. 더베. 더베. 14장 21절. 다시 뭐라고 써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턴하니까 아까 왔던 길 똑같이 가는 거야 지금. 이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14장 24절. 비시디아. 그리고 밤빌리아. 이거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도시 이름이 아니고. 비시디아, 밤빌리아. 그리고 14장 25절. 버가. 아까 버거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마가가 도망간 곳. 턴하기 전에 도망간 거야. 마가는 도착하자마자 도망간 거야. 버가. 그러니까 바울은 고생하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마가를. 이놈의 자식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랬을 거야. 14장 25절 버가하고 아탈리아. 아탈리아 아까 항구의 이름이에요. 아탈리아. 25절에. 그리고 26절. 아까 1차 여행이 14장 26절에 끝난다 그랬죠. 26절 안디옥. 됐어요? 자,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나.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실루기아.
실루기아 있죠. 여기가 실루기아. 안디옥 옆에가 실루기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구브로는 요거예요. 요거. 요 섬. 섬. 구브로. 요 구브로를 쭉 따라오다가 어디 도착해? 섬에 있는 살라미. 여기 딱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바보섬. 기억나죠? 바보 그 박수무당 만나는 거 기억해요? 박수무당. 야, 이 성령 괜찮네.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을 내. 그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까? 바보. 바보.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니까? 쭉 넘어가다가 버가. 버가. 여기가 안달리아잖아요. 안달리아잖아요. 여길 안 가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요 옆에 있는 버가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요 바로 버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쭉 넘어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어디? 13장 51절 어디? 이고니오. 잘 따라와요. 이고니오. 이고니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8절에 어디? 루스드라. 여기가 루스드라. 루스드라 쭉 와. 그리고 14장 20절 더베. 여기 턴하는 거야. 더 가지 않고 다소로 안 가고 여기서 턴해. 쭉 통만 턴해서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세 개 연타로 나온 거 기억나죠? 여기까지 쭉 간 거야. 다시 그리고 14장 24절 어디요? 비시디아 반빌리아. 요 지역이 비시디아이고 요 지역이 반빌리아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 버가. 버가. 돌아왔을 때 마가 생각났을 것 같아. 내가 너하고 다시는 안 간다. 그랬을 것 같아. 여기서 떼어졌거든. 버가. 그리고 아까 안 갔던 아탈리아로 내려와. 왜? 항구.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아탈리아로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게 1차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넘어간 터키 지역을 계속 전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다시 안디옥. 배 타고 쭉 살라미. 똑같죠? 그 다음에 구브로가 지금 사이프러스예요. 지금 나라 이름이죠?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가. 구브로라는 지금 지역은 없어. 사이프러스야. 이게 지금 이쪽 왔다가 살라미에서 바보. 바보. 여기서 마술사 엘루마 소경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여기서 쭉 넘어가서 아탈리아로 안 가고 버가로 바로 넘어가요. 버가. 버가에서 어디로 쭉 여기 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 점점점점 된 거. 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가 도망간 길이에요, 이거. 마가가 버가에서 여기서 마가 얼마 가지도 않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출발해가지고 살람이랑 바보에서 마술사가 막 여기 전쟁을 벌이는 바보라고? 그거 보고 바울이 마가가 겁을 먹었어, 겁을. 야, 가는 데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 마가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도착하자마자 나 갈게요, 간 거야. 이게 마가가 도망간 길. 자, 여기서 버가에서 어디로? 쭉 넘어가서 아까 비시디아 지역, 반빌리아 지역 기억나죠? 여기 쭉 통과해서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을 요안디옥과 다르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형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송정이라는 데가 있어. 송정. 송정. 광주에도 송정이 있어요. 전라도에. 그 부산에도 있더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장흥도 있어. 장흥. 경기도 장흥. 유원지. 전라도 장흥이 있어. 그런 거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이고니오.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여기서 더베. 턴. 쭉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오. 비시디아 반빌리아 지역. 이렇게 갔다가 다시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여기서 막아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이거 되죠? 쉽죠? 이렇게 갔다. 처음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 터키 지역, 요 남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다. 갑바디오기아는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 여기에 막 동굴 있고 막 그랬잖아, 지금도. 갑바디오기아가 여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먼저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 13장. 13장 42절. 42절부터 52절까지 어떤 일이냐면은,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를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여기 아까 어디라 했어? 여기 였죠 여기. 복음을 막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주일날, 안식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 너무 좋아.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말씀 정말 잘 전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전해달라고 또 전해달라고 다음 주에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절과 51절 보세요. 13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동반한 귀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이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바울이 나중에 3차 회견에 붙잡혔다고 했잖아. 붙잡혔는데 왜 붙잡혔냐면 여기 디아스포라 가운데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이잖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아 다음 주 소설해달라고 부탁을 해. 근데 그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귀부인들 선동을 하는 게 오늘 50절 나오잖아. 선동해서 쫓아내요 바울을. 바울이 가서 아 싫어 알았어 그리고 이곳으로 가버려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우리 바울은 재채하잖아. 나 싫어 나도 싫어 가는 거야. 갔어. 아 당당하게.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이 말이 여기 나와요. 이 사건에 나와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야 바울은. 자 14장 보세요. 14장 1절부터 21절을 내용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보세요. 5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5절. 자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갔잖아. 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 여기까지. 참 집요해요. 쫓아와서 오절령이 그거야. 유대인과 그 관련된 두 사도를 모욕하는 돌로 치려고. 그 욕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야. 할 일도 없나 봐. 직장도 없었는가. 쫓아와. 쫓아와요 여기까지.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바울이 그리고 도망가요. 어디로? 루스드라. 이게 바울이 계획적으로 루스드라 간 게 아니오. 도망가 루스드라. 6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루스드라 더베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 19절 보세요. 14장 19절.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우리를 충동하여 뭐라고 했어요? 안디옥과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쫓아와 또 어떻게 돌로 쳐 죽였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 사람들이 이거 죽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려 성 밖으로. 근데 바울이 안 죽은 거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숨이 잠깐 멈춘 줄 알았는데 죽었구나 버드는데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사명이 안 끝난 거지. 바울이 슥 일어나. 일어나고 몸을 탁 털고 다시 루스드라로 가요. 내가 돌 맞아 죽었던 장소로 또 가요. 야 사도 바울 진짜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이 사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우리 같으면은 도망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또 도망갈 거 이쪽으로 이런 대로 안 도망가 다시 가. 이게 사도 바울.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자,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 19절까지 읽었나요? 20절 보세요. 20절. 14장 20절. 시작. 베드로들이 둘러설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났다. 뭐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야. 일어나 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 어디? 루스드라. 루스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튿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 이 놀라운 일들 마가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그 도망간 거 잘한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싫어해요.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잖아요. 자, 이 사건이 있었고 2차 여행을 볼까요? 2차 여행. 2차 여행 지역을 먼저 볼게요. 복잡합니다. 자, 2차 여행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아까 1차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 있죠. 거기를 똑같이 한번 더 가다 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실라와 가고 마가와 바나바가 따로 가게 되면서 바울이 자존심이 있었어. 똑같은 길로 안 가고 바울은 배 타고 가고 원래 안디옥에 배 타고 구보로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길 가려면 바울은 육로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있던 바나바는 원래대로 갔던 길로 또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바울은 원래 왔던 길로 가면 다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 들어와서 환상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래서 왔던 길로 이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넘어가는 거죠. 이 넘어갔던 데가 어디냐?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고 옆에가 불가리아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디냐면 그리스와 불가리아 접경 근처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로 알고 있지만 근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자, 먼저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똑같이 합니다. 안디옥에서 이번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아까 왔던 데잖아. 똑같은데. 똑같은데. BCD 안디옥. 여기서 원래는 턴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여기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니까 여기를 넘어가게 돼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를 지역으로 넘어가 네아폴리, 빌립보. 빌립보 기억 기억나시죠? 여기서 빌립보, 암비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그리스의 아덴트까지 가면서 여기서 철학자들을 만나죠. 에피크로스학과 스토아학과 만나서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논리로 논쟁을 벌여서 설득을 해요. 근데 열매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믿긴 해요. 그리고 아덴, 고린도, 겐드레아,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항구 도시예요.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성경 복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오늘 조금 길 수밖에 없어. 미안해요. 오늘은 재미없나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5장 자 36절 39절 40절 41절 36절 보면 며칠 후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출발하자. 우리 왔던 길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6절 그리고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퉜어요. 바나바하고. 그쵸? 피자 갈라졌습니다. 바나바 마가 데리고 가죠. 40절 바울이 신라 데리고 갑니다.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가 어디야? 수리아가.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 시리아 난민들이 요즘 문제가 많잖아. 시리아. 예루살렘 바로 위가 시리아야. 내가. 여기 안디옥. 요 동네가 시리아.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시리아. 또 반빌리아 이렇게 쭉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출발했다 이거야. 자 16장 1절 16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 더베 동그라미 더베 이게 2차 여행입니다.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2차 여행 때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디모데 만납니다. 여기서 디모데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요.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 있잖아.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 대신 목회할 자를 파송하는데 누굴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해요. 디모데를 딱 나 대신 에베소 담임 목사 해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루스드라 여기 디모데 만나고요. 16장 6절 16장에 브루기아 갈라디아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지역입니다. 지역. 그 다음에 16장 7절. 무시야. 무시야 나오죠? 그 다음에 비두니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게 돼가지고 비두니아로 못 가고 16장 8절에 어디로? 드로아. 드로아로 간 거예요. 드로아. 16장 9절.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환상이에요.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 봅니다. 16장 10절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 마게도냐로 가요. 16장 10절 보시면 중간 좀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곧. 곧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나는 원래 비두니아로 가야 돼. 내 계획이야. 하나님이 안 돼. 마게도냐로 가. 하니까 네. 바로 가는 거야. 자기 계획 중요하지 않아. 바로. 말씀이 중요하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쉽겠어요? 내 그 여행 계획하려 얼마나 많이 계획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뭐, 아닌 거야. 너무 놀라운 사람이야. 자 16장 11절. 네아폴리.
네아폴리 16장 12절 빌립보 아시죠?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해서 귀신 쫓아내죠. 그랬더니 뒤에서 얘가 점치게 해놓고 그 복비를 받는 남자도 있었어. 그 남자들이 화가 나서 고소해버리고 내 밥줄을 끊어놨다. 귀신이 쫓아나니까 이게 점을 못 쳐요 여자가. 감옥에 가서, 이게 빌립보 감옥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로가 뭐해? 막 찬송하고 밤에 기도해. 찬송하고 기도해.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막 열려. 그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나 도망 안 갔어, 여기 있어. 간수장이 당신 대단하십니다. 누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이때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럼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 그래서 거기서 그 간수장과 더불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나온 거예요.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16장 25절. 거기 빌립보 가면 찬송하는 사람이 나오죠. 찬송합니다. 17장 1절.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어디? 데살로니가. 이렇게 세 개가 쭉 연달아 가는 거예요. 17장 10절.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 베레아. 그 17장 16절 보세요. 17장 16절 아덴. 아덴은 어디입니까? 아테네. 아테네예요. 17장 16절. 그 17장 18절. 18절 어디입니까? 여기서 누구 만납니까?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철학자들이 있었겠죠.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만나게 돼요. 여기서 그들과 함께 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말해요. 야, 바울이 복음을 논쟁으로 버려서 열매가 없었어. 아니요, 열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보세요. 누군가 믿었다고. 17장 32절. 누가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4절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믿어요. 믿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철학적으로 다가와도 자기들이 이해가 쉬운 거야. 철학적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믿어요.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어디로 가요? 겐그레아. 겐그레아에서 뭐라고 해서 머리 깎아요.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깎아요. 여기서. 겐그레아에 보면. 그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각오를 다졌는지 머리를 착 깎고 출발합니다. 18장 19절 에베소 갑니다. 에베소. 그리고 18장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가이사랴로 상륙합니다. 가이사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이사랴 이쪽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안부를 딱 묻고 다시 안디옥으로 쑥 올라갑니다. 이게 2차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싸웠어요. 원래는 이렇게 간다고 했죠? 싸웠어. 바울이 자존심이 있어. 거꾸로 가요. 용로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 수리아 지방, 이 지방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갈라디아, 길리기아 지방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여기서 뭐 했다고 했죠? 누구 만났다고? 어? 디모데 만났어요. 1차 여행 때 루스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돌마다 죽었던 곳이야. 2차 여행 때는 디모데 만난 거야. 아픔이 있지만 은혜가 있는 곳이야. 이야, 이게 참 인기 비용한 겁니다. 루스드라. 거기 디모데 만나요.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 지방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쭉 넘어가면서 어디? 무시아. 무시아 지방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죠? 못 가고 다시 들어와러 갑니다. 그죠? 들어와러 가서 환상을 봐요. 여기서. 그리고 넘어갑니다. 네아폴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를 들어가서 여기서 감옥에 갇히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죠? 자,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가서 누구 만났다 그랬어요?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갔다가 겐그레아 갔다가 에베소까지 쭉 넘어가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타고 갈라디아로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원래는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요 하나 또 까만 건 누군지 아세요? 네? 바나바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갔다 이거야. 그러나 그 뒤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여기만 한 거야. 여기만 한 거야. 자, 바나바와 바나는 이렇게 한번 갔을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더베로 갔다가 길리기아 지방을 넘어가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다시 쭉 한 바퀴 삥 돌고 부르기아 갔다가 부르기아가 이거든요. 부르기아로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비시디 안디옥 넘어갔다가 쭉 원래 이리가 그랬어요. 루시아로. 근데 여기서 쭉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가라고 천상 갔다가 여기서 반 이렇게 쭉쭉쭉 갔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제? 자, 3차 여행을 볼까요? 아, 2차 여행 때 사거리 아까 얘기했죠? 마게도니아 환상문 얘기했죠? 자, 세 번째 3차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찾아볼까요? 18장 23절.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또 떠나. 세 번째 떠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떠나. 떠나. 어디로 떠납니까? 갈라디아. 갈라디아와 어디? 부르기아. 여기잖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갑니다. 1차 여행 선교여행지로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 에베소. 아까 2차 여행 때도 갔다 온대요. 에베소. 그리고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에베소에 두란노 성원을 세워요. 두란노 성원 유명하죠? 여러분들 그 생명의 상 보잖아. 그 두란노 출판사 거잖아. 두란노 성원. 여기서 2년 동안 강론해요. 말씀을. 9절부터 10절 보면은. 그리고 19장 22절 보면 자기를 돕던 사람 디모데 에라스를 마게도니아로 보내고요. 여기 에베소의 교회 목회자로 나중에 디모데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야.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왜? 디도도 목회해. 어디서 목회하냐면 시골에서 목회해. 여기 사이프러스 요 섬에서 목회해. 나중에 디도도. 디도도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디모데는 쉽게 말하면 도시 목회자야. 에베소가 도시야. 그러니까 도시 목회자. 이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시골 목회자에게 쓴 게 디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시골 목회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런가요? 20장 6절. 들어와. 들어와, 동그라미. 20장 14절, 아소 미둘레네. 20장 14절, 아소 미둘레네. 20장 17절, 밀레도. 밀레도. 선교 여행지, 3차 여행지에서 중요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왜냐? 자, 20장 17절 보세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을 2년 동안 목회했다 했잖아요. 다 떠나서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지금 여기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더라고. 그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데 밀레도에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더니 교회 장로들이 와요. 에베소 장로들이 와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여기서 헤어져요. 여기서 헤어지는데 영원히 헤어져요. 잠깐 만나고 잠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원히 헤어질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제 난 못 돌아올 건 알고 있어요. 이제 순교할 것 같아. 난 못 올 것 같아. 그렇게 여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엉엉 울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그 장면이 쭉 나와요. 계속 축복하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언제 만납니까 하고 막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바울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21장 1절 보세요. 21장 1절 보면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 바다는 페트라입니다, 지금. 바다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3절. 두로. 수리아, 두로. 21장 7절. 돌레마이. 21장 8절. 가이사랴.
21장 17절 예루살렘 끝. 2차 아니 3차 여행. 자 보세요. 이게 3차 여행. 이게 3차 여행인가요? 네. 아 3차 여행. 지금 읽은 것처럼 보시면 안디옥에서 쭉 넘어갑니다.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다시 빌립보를 지나가서 마게노라 터널에서 달고리 라스토 미둘레네 그리고 시모 보스 로도 바다라에서 페트라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 도로 돌레마이 바이사라 돌아가기 연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장면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이제 목이 아파서 제가 요거만 이렇게 목이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로마서 있죠. 로마서.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언제 썼을 것 같아요? 3차 여행 때 쓴 거예요. 3차 여행 언제 쓰냐면 자 여기서 배 타고 오지 않습니까? 배 타고 밀레드 헤어지는 거예요. 밀레드에서 여기서 엉엉 우는 거예요. 형님들과 함께 먼저서 우리 언제 헤어집니까? 언제 봅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 하고 막 안고 막 엉엉 우고 헤어져. 여기서 배 타고 보스 로도 지나면서 쭉 오면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 백길 있죠. 백길. 백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꿔요.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고 싶다. 왜 로마 교회가 있었어. 그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로마 교회 누가 세운 거예요? 요 근처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변화된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이 고국으로 넘어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선교회 중에. 바울이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3차의 마지막 떠나는 이 백길에서 로마에 대한 그리움이 막 사무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야. 이 백길에서 쓴 게 로마서야. 그래서 로마에서 백길에 다 쓴 다음에 도착해서 편지를 보내요. 로마서로 딱 들어가요. 내가 곧 보리라, 당신들을 보리라, 결국은 봐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누가 찾아와? 로마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8장 16절 보세요. 28장 16절. 28장 16절. 제가 로마행 지도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졸릴 때 만들어 갖고 3차 여행지를 두 개 해놓고 왔더라고. 로마 여행지를 안 해갖고 왔어 내가. 대신에 요건 해갖고 왔어. 요건 했는데 요런 건 안 해갖고 왔다고. 볼래요? 3차 여행이잖아? 똑같은 지도야. 똑같은 거 해놨어. 미안해요. 장 목사님한테 카피까지 해놓으라고 했는데 내가 보내줬으나 내가 잘못 붙여놨어. 자 28장 16절 보세요.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다. 로마로 들어갔다. 도착한 거예요. 로마. 자 28장 30절과 31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 자, 자 로맹 21장 30절입니다. 체크하세요. 21장 30절. 뭐예요? 바울이 잡힙니다. 잡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장 33절. 23장 33절. 어디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감옥이야. 이거는 한국 그냥 배 타러 가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어요. 거기서 가이사랴. 그리고 24장, 25장, 26장은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해요. 내가 왜 죄인이 아닌가에 대한 변론을 해. 그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이 뭐냐? 다 간증이야. 내가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의 영을 만났고 내가 그래서 사도로 인증을 받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며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막 벌어지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을 것이며 24장, 25장, 26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선교 여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야. 그리고 27장 3절 27장 3절을 보면 시돈 나와요. 시돈 그쵸? 그 다음에 27장 4절 구브로 해안에서 출발합니다. 구브로 해안 아까 구브로 섬 기억하시죠? 그쪽으로 배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27장 4절 구브로 해안 출발하고 27장 5절 무라시 도착하고요.
27장 7절 니도 맞은편에 있는 살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7장 8절에 보면 미항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라세아시 그리고 27장 12절에 보면은 베닉스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요. 그리고 그레데 항구 지나고 로마로 가는데 한 사월이요. 이거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27장 13절 14절 두 군데 보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배 타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27장 16절에 보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지나가요. 가우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멜리데까지 갑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멜리데 섬이에요. 28장 1절 보세요. 그 섬을 뭐라고 해요? 멜리데라 하더라. 말타. 멜리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있었거든요. 열병은 장티푸스 아니면 말라리아야. 그 당시 열병 못 고쳐. 근데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고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멜리데 그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신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막 추앙을 해요. 거기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옷말이다가 옷을 이렇게 툭 털었는데 거기 뭐가 뱀이 나왔어. 독사가. 보니까 바울이 물린 거야 독사에게. 근데 그 독사는 맹독사야. 맹독을 갖고 있어. 그 원주민들은 그 뱀이 물리면 100% 죽거든요.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이 사람은 역시 신이다. 그리고 그 신처럼 막 추앙을 해요. 바울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해요.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사건들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호받습니다. 먹을 거 갖다 주면서 3개월 동안 유라굴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킴받는 장면이 멜리데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게 18장 12절 그리고 3개월 후에 배를 타고 떠납니다. 12절에 보면 수라구사 나오고 28장 13절에 레기온 그다음에 보디올 28장 15절에 압비오 광장 드디어 들어간 거야. 압비오 광장으로 들어가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들어갑니다. 28장 16절에 로마 이 들어갑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어렵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가이사랴 감옥 있죠? 거기서부터 바로 출발하는 게 육로로 가서 치돈에서 배 타고 쭉 구부로를 끼고 갑니다. 이렇게 무라시 갔다가 니도 갔다가 쭉 내려가면서 미항 그레데, 베닉스, 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배 타고 쭉 가다가 멜리데 타면 여기 있어서 여기서 풍랑을 만난 거야. 여기서 유라고 그리고 막 그래도 다 배가 부서지면서 멜리데 타면서 친처럼 추앙받다가 3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수라구라 레기온 여기를 이탈리아로만 장화 알죠? 들어가는 거야 이탈리아. 그리고 보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장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로마 입성해서 로마에서 한 얼마 정도 갇혀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다시 풀려나요. 그럼 바울이 풀어줘 놓고선 또 잡고 이번에는 오랫동안 시한끌 잡고 바로 참수했거든요. 바울이 그걸 숨겨요. 이게 3차 여행이 끝나고 로마 여행이 끝나고 여기까지.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질문 안 받습니다. 기도하고 가실게요.